거부. 거부 하나. 거부를. 제발 한 장 더 있으면 안 되는데. 거부를 거부한다. 제발.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이거 이렇게 돼버리네. 이러면 이걸 못 쓰잖아. 아, 너무 과투자해 버렸어. 일단 이걸로 제대로라도 터뜨려야죠. 어떻게 하겠어요? 제대로 확실히 터지거든요. 그러면 아, 아이고. 괜찮아요. 아직 저한테 애니비아가 있습니다. 두 장이나 있으니까 상대 필드를 다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. 상대 지금 패소모가 심해서 이 덱이 왜 패소모가 심한지 모르겠지만 네, 아무튼 이거를 이제 거부를 못하죠. 정말 수준 높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포착불가니까 이거 포착불가죠. 근데 얘도 포착불가죠. 막을 수 있어 이제. 창공 이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. 눈사태도 있네. 이걸 올리면은 어떻겠지? 문제가 내가 이제 어떻게 되지? 카운트가 한 장씩 남은 건가? 아니야, 이거 두 장 있잖아. 그것까지 알려주지 않네요. 내가 계산을 해야 되네. 애쉬 두 장이 여기 묻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, 수정화설은 내가 또 언제 썼지?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게 그냥 써버렸네. 가면지기 공격만 높아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어쩌실 것인지. 이걸로 막으면 그만이죠. 압도부여 이런 거면은 또 올리면 되고. 귀환. 오우.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하고 방어 누르면 제가 알기로 이거,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? 그렇지, 데미지 안 받잖아. 상대 아직 메커니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. 귀 안에도 남는단 말이야 이게.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죠. 오케이. 와, 저거 한 장이 거부일 리가 없어. 마지막 거부라니 말도 안 돼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거부를 그렇게 다 필요한 순간에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. 그렇지! 이겼다. 공격 선언만 해도 넥서스에 6 데미지 들어가기 때문에 끝났어요. 제가 이겼습니다. 이거 막을 수가 없어. 공격 선언만 해도 되는 거라서 이거 동상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. 아무 소용 없어. 이거 다 터짐. 저런. 자, 공격 선언만으로도 상대 터집니다. 이 덱 너무 센데? 진짜 너무 세. 아, 진짜 너무 세다. 이거는 문제가 있어. 이거 나 상대를 만나, 상대가 이 덱 쓰는 걸 만나면은 할 수가 없어, 아무것도. 그냥 운이 더 좋아야 돼. 미친 덱이야. 뭐야 이게. 거부를 거부당한, 거부를 거부당했는데도 이겼어.